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징어 약사처럼 나이보다 좀 많이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적에 동안인 사람이 나이 들면 한꺼번에 사과버린다는 설도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15살 때부터 들었는데 26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젊어 보이는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형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에 비해 양호한 편입니다. 이걸 그냥 타고난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딱 자신의 나이대로 보이는 분들이 더 젊고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해결책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데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탄성입니다.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면 혈압이 올라가고 탱탱하게 피부를 유지시키던 탄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물론 노화와 함께 탄성이 줄어드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정상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느리게 노화를 맞이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던 바일 것입니다. 노화를 유발하는 그 수많은 원인들 중 그 빈도수로나 발휘하는 악효과 면에서 최종 당화산물만큼 나쁜 악당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열을 받았을 때 만들어지는 이 최종 당화산물은 당독소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명칭 자체에서 독소라는 이름이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나쁜 녀석인지 감이 잡히시죠. 이 녀석은 우리 몸 안에서 남아도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발생하기도 하고요. 몸 밖에서 음식을 통해 만들어져서 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피부나 혈관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신장에 가서 신장질환을, 뼈에 가서 골다공증을, 눈으로 가면 황반변성과 백내장, 녹내장, 뇌로 가면 무서운 치매에 이르기까지 인체 내에서 여기저기 빠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기관이 눈과 신장, 그리고 콜라겐 조직입니다. 음식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가 당독소가 가장 적고 가공할수록 그 함량이 증가하는데 음식을 삶는 것, 찌는 것, 굽는 것, 튀긴 것 순으로 당독소의 생성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가공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닭고기를 먹더라도 물에 끓이는 방식인 삼계탕은 당독소의 함량이 1123인데요. 8분을 튀긴 치킨의 경우 7390, 더 바삭하게 튀긴 크리스피 치킨의 경우는 7722, 끓이는 방식과 튀김 방식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전에 돼지고기 드실 때 양념갈비보다는 보쌈을 드시라고 했던 적 있죠.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BBQ보다는 국내 치킨이 당독소 측면에서는 아주 조금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닭고기의 경우는 닭백숙이 가장 안전하게 먹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포테토칩? 안 돼요. 찐감자 드세요. 달콤한 향을 풍기는 와플이나 달달한 팬케이크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달다 싶은 것은 다 에이, 이 조금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어차피 소화되면 다 없어지지 않냐?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당독소의 90%는 소화 과정에서 분해가 되지만 10%는 몸속으로 흡수되고요. 0.7% 정도는 몸속에 장기간 남아 매일매일 축적되면서 여러분의 노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없애는 방법이요. 남아도는 당이 적을수록 좋으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당독소의 형성 과정의 중간 산물인 메틸글리옥살의 경우 젖산으로 분해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 하면 십자화과 식물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식물들 참 좋습니다. 이런 건강한 채소들은 인체 내에 축적된 당독소를 분해하는 것뿐 아니라 간에도 혈관 청소, 뇌 건강, 눈 건강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건강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또 꾸준한 운동, 너무 힘든 극한의 운동 말고요. 가볍게 뛰기 정도의 운동 역시 당독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습관이 들지 않아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 어떤 행동이든 18개월만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그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따로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도 집까지 잘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건강한 먹거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딱 18개월만 습관으로 자리잡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사실 것인데 18개월쯤 눈 딱 감고 해보자고요. 오징어 약사도 유튜브를 18개월간은 꼭 채울 것입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